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그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선거 그 소송의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문수정 변호사 연결해서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우리 서초의 달밤에서 네 분의 미녀와 함께 수고하시는데 문수정 변호사. 어저께 그 국민의혁명당이죠. 그 비례대표 그 선거 무효소송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게 참.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들이 항상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 이게 부정선거가 맞을까? 의심이 들 때마다 항상 법원이 확신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희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아,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예, 왜냐면, 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곳이 보장 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로, 뭐 세종, 대전, 부천, 뭐 광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에 나왔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또 작은 수치도 아니니까 뭐 어떻게 조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그 사람들이 그냥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엉망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뉴스에. 재판관이 누군데 그렇게 엉망으로 진행을 합니까? 예, 민유숙이고요. 아, 그 민유숙. 민병호 의원, 네, 와이프 되시죠, 부인. 누구요? 민병호요. 아, 문병호. 문병호, 예. 아, 그분의 부인이에요, 민유숙 네, 대법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 진행을. 예. 이게 사실은 되게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것이 저희는 정당이 제기를 했거든요, 이 소송을. 그런데 정당하고 후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하고 정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들이 제기한 소송보다 약간 좀더 보호받는 입장입니다. 좀더 무게가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인들이 투표용지를 보존해주세요라고 해봤자 그건 다 각하가 당하고요. 정당이나 후보자만 제기해야만 보전 처분도 해주고 당선무효소송도 가능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어제 민유숙이 뭐라 그랬냐면 이 소송은 선거인이 제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소송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정당이 제기를 했는데 선거인이 제기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비례대표가 뭼지도 모르나? 사실 저도, 설마 그 예. 정도로 준비 안 하고 나왔을 리는 없는데. 네,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저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1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할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 16개월이나 지났는데 뭔 검토를 이제 와서 또 한다는 거예요. 여태 뭉개놓고. 네, 그래서 지금 안에 계신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냥 붕괴하셨어요. 지금. 16개월이나 지났는데, 원래 180일 이내로 했어야 되는 소송을 그렇게 끌어놓고, 이제 와서 또안 된다, 모른다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예, 뭐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겠다 하더니, 그리고, 좀더 법률적 쟁점을 좀 알아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 안에, 민유숙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장판사급들이 대법원의 일들을 도맡아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을 보조하는데 그 부장판사급들 데리고 뭐 합니까? 지금 1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러게요. 아니, 일부러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끌기 작전 아닌가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년이 지났고 이제 또 3년도 안 남았죠,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그러면 이제 질질질질 끌면 끝입니다. 특히나, 우리 소송 다음 순서가 문재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임기가 끝날랑 말랑하니까, 그때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비례대표 소송을 미룰 수밖에 없는 아주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비례대표 소송이 만약에 우리 소송을 통해서 비례대표 선거가 잘못됐다 하면
비례대표 선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수많은 의원들이 싹 갈아치워집니다. 이게 아주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제 어이가 없었던 건뭐 저희가 여러 가지 신청을 했거든요. 네. 뭐 증거로도 뭐 통합선거인 명부가 들어가는 서버를 뭐 보존해 달라. 예. 그리고 뭐 문서 제출 명령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결정하기 또 어렵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저희가 뭐 E플러스 뭐 KT 이런 데다가 네. 어떤 점을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문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KT나 E플러스 이런 데다가 저희가 신청서를 전송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그게 합당한 신청이면 오케이, 합당하지 않은 신청이면 안 돼. 그 둘만 확인하면 되는데 좀더 알아봐야 된다. 사안이 복잡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뭐 사실조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 기일에서 결정을 해주거든요. 네. 이거는 뭐 부당하다 아니면 이거는 뭐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기껏 한 10명 정도 변호사 불러놓고 아 우리는 아직 더 알아봐야 되고요. 지금 결정하기는 어렵네요. 라고 하면서 끝난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힘듭니다. 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아니, 어저께 준비 기일이면 뭐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다 알아보겠다 이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특히나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1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해놓고 질질 끌고 침대 축구를 해도 유분수지요? 예, 그리고 저희한테 PPT를 쓰시겠냐 물어봤어요. 뭘 써요? PPT요, 프레젠테이션. PPT. 예, 예, 근데. 그래서 PPT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연습도 하고 네. 계속 수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걸 지참을 하고 갔는데 저희가 그래서 하도 민유숙이 나는 모르겠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런 PPT라도 시연을 하겠다, 그거라도 듣자라고 하니까 예. 아, 그거는 이미 안 봐도 된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런 PPT 시연을 왜 물어봤습니까? 아, 그러면 작정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민유숙 예, 대법관. 아주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부정선거했다는 증거네요, 이게. 네, 이게 제가 봤을 땐 정말 비례대표에서 어마어마한 그 증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래서는 이렇게 비례대표 있는 것까지 전부 미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변론 준비기에 잡은 다음에 다른 거 제막표를 여태까지 좀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연명당 비례대표 소송에서는 그냥 좀더 알아볼게. 그리고 특히 저희가 재검표 얘기 꺼내니까 재검표에 대해서는 뭐 재검표에 지읒도 안 꺼냈습니다. 그냥 지금은 어렵다. 다른 선거 운영 소송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회를 차라리 잡지 말던가요? 야, 엄청나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네. 아니, 몇 그럼요.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어저께 재판이. 12시, 오후 2시 한 35분경인가? 좀 그때 저희가 원래 2시 40분에 시작하는 기일이었는데 네. 좀 앞사건이 빨리 끝나서 저희가 일찍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한 2시 40분에 시작해서 저희가 엄청 항의를 하니까 원래 저희 다음 사건이 3시였는데 네. 3시를 좀 넘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한 30분 저희들이, 네. 만에 끝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저희가 2시 40분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일을 해서 바로 시작을 안 하는데 저희가 미리 들어가서 2시 40분에 정강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한 20분 넘겨서 했는데 저희 국민특검단 변호사님들이 절대 그냥 안 넘어가는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민유석이 나는 모르겠다, 나는 어렵다, 나중에 보자. 특히 보통 나중에 몇 개월 내로 뭐 해주겠다 이런 발언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보자.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들 엄청나게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기습적으로 마이크에 대고 존경하겠습니다 하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아,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총몇분 걸, 30분 만에 도망간 거예요? 2, 30분 걸린 것 2, 같습니다. 30분 만에 도망간 거네. 야, 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런 그 국민적 관심이 있는 이 엄청난 재판을 세계적인 재판을 어떻게 네. 그렇게 도망 모른다 그러고 좀 더 알아본다 그러고 도망을 갑니까 재판관이? 예, 그래서 그냥 민유숙이 그냥 영혼 없이 네네네네 하고 특히나 어떤 말을 했냐면 네. 제가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저희가 왜 이렇게 소송을 지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건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6개월 지난 거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팩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우리들의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게 왜 정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소송과 차별을 하느냐. 왜냐면 다른 후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많이 재검표를 실시했으니까 셋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후에 뭐 재검표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행정단도 해야죠. 저희가 거의 세 달 동안 계속 기회 잡아달라고 선언을 냈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준비를 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정당이 제기하는 소송은 이렇게 다른 소송에 비해서 차별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앞에서 말장난을 치면서 그냥 하루 변론 준비 기회 잡았나 그 객관적인 자취만 남기려고 왔지 준비를 본인이 해오지 않았습니다. 야, 6개월 내에 저 재판 끝나게 돼 있는 선거법 위반을 하면서 16개월이나 질질 끌고 이제 좀 더 알아본다고 그러고 30분 만에 도망을 가는, 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아주 위에서 어떤 총체적으로 네. 작전 명령이 내려서 그냥 뭉개자. 아, 대선 전까지 그냥 뭉개자. 이렇게 한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판 끝나자마자 고영일 변호사님이 노터로성을 지으시면서 야, 이 모든 소송은 김선수 있죠? 김선수 대법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러고서는 이렇게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네.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법관 중에 우두머리라고 네.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부끄럽게도 나는 몰라 어려워 나중에 보자 이 한마디를 하려고 기회를 잡았다는 건 정말 법관으로서 자존심 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했다는 건 뭔가 짜여진 각본이 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의심, 네. 강력한 의심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국민행정단에서 네. 공수처에다가 민유숙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공수처인데 제대로 뭐 수사하겠습니까? 이게 공수처는 이제 시작이죠. 저희는 이제 수많은 플랜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그럼 포문입니다. 포문. 아 포문은 여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민유숙 대법관이 침대 축구하다가 30분 만에 도망갔는데 다음에 그러면 저 재판은 언제 열리는 겁니까? 이거 저 비례대표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이 재판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럼 다음 기일은 언제냐고 했는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종결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 다음 기일도 안 잡고 도망간 거예요? 예. 이야, 나 이거 뭐, 이 무법천지네. 대법원이 무법천지로 이렇게 하고, 야. 예, 특히나 변론 준비기일 같은 경우는 모든 소송에서 다 다음 소송에서는 뭘 하겠다, 다음 기일에서는 뭘 하겠다라고 최소한의 안내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네. 어제는 그 어떤 안내도 한 적이 없어요. 다음 기일에서는 뭘 이야기합시다 라든지 아니면 다음에는 재검표를 합시다 라든지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이건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럴 수가 있나. 네. 제 생각엔 약간 처음에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진술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이명규 변호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 이 선거 재검표를 할 때는 무조건 생중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말을 섞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아, 그냥, 도망. 아, 도망간 것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개하라 그러니까 도망간 걸로 예, 느끼셨구나 그것도 보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사실, 선관이나 대법원이나 항상 화를 내잖아요. 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의혹을 양산을 하니? 라고 말을 하고, 특히나 선관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걸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다면, 사실, 박준희 사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MRI 이거를 만약에 생중계를 했다면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예. 네, 그런데 그런 의혹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 국민에 대한 공개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해야 돼요. 예. 법원이 항상 숨겨놓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방적인, 그러니까 일부만의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의심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 선관위가 뭐라 하는 건 선관위 스스로도 굉장히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나 대법원이나 정말 떳떳하다면 생중계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저번에 이재명 사건 있죠. 네. 이재명 사건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왜 생중계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생중계를 요청한 것은 오직 저번에 박 대통령에 대한 사건과 이재명에 대한 사건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중계를 인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들도 재판 공개에 대해서 신청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특히나 지금. 이번에도 신청했으니까 이것도 그럼 공개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렇죠. 이게 특히나 지금 국민들의 총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는 선관위를 못 믿겠다는 와중에 네. 이게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선관위 못 믿겠다는 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대법원 입장에서도 더 이상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정보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공개하자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들으니까 그냥 대충, 아,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고 도망가는 건 글쎄요, 이게 소송, 헌법상 공개 재판의 원리를 아는 대법관으로서 할 그런 자세가 전혀 아니죠. 네, 아, 그러네요. 야, 이거 충격적입니다. 아, 이거 예.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저, 우리 문수정 변호사가 부정선거 파헤치는데 아주 열심히 싸우고 계시니까 꼭, 에, 큰 결실 맺어주십시오. 포기하, 뭐, 우리 국민들도 포기 안 하니까 변호인단도 그 어려운 상대들하고, 아, 진안한 싸움이 예상되는데 끝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국민형문단 소속 변호사님들은 네. 어제 변론길에서 정말 모두 합심해서 싸워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능력 속에 도망갔다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렇지만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소초의 달밤, 아유, 재밌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 문수정 변호사가 이 비례대표 무효소송, 그 국민의혁명당, 지난번 선거에서는 기독 자유통일당이었죠. 근데 이제 당명을 바꿔가지고 여기 변호인단 소속입니다. 여기 이제 유승수 변호사도 있고 문수정 변호사도 있고 몇몇 변호사들이 더 있는데, 아, 야, 이거 충격적이네요. 이 얘기 들으니까. 이런 사실이 뭐겠습니까? 아, 이건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걸 뭉개는 수밖에 없구나. 아, 그리고 총체적인 작전이 내려오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야, 더 확신이 가네요. 네. 포기하지 맙시다. 네,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이거. 마치겠습니다.